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저는 박영숙의 미래 TV와 AI 마인드봇 채널, 두 가지 채널을 운영하니까 여러분이 두개다 뿅뿅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자, AI 넷에 오늘은 유전자 편집 동물의 장기 이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기 이식 기다리느라고, 그죠? 폐 기다리느라, 아니면은 뭐 기다리느라, 기다리다가 죽어요, 사람들이. 그죠? 장기, 교통사고가 나면은 장기 이식을 받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막, 그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 장기 이식 금방금방 돼요. 금방금방, 이런 기술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증자가 뭐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자 표를 편집해가지고 동물의 장기에다가 나의 장기를 키워요. 집어넣어서. 박영숙의, 내가 만약에 폐를, 그죠, 갈아 끼워 넣어야 된다. 심장을 갈아 끼워 넣어야 한다. 간을 갈아 끼워야 한다면, 나의 간에, 그죠, 그 유전자를, 내가 지정한 그 돼지의 몸에다가 집어넣어서 키워요. 이런 장기 기증을 위해서, 이제 장기 기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종이식의 희망, 이종이식, 유전자 조작해서 유전자를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돼지의 장기에다가 사람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그 장기를 키워요. 많이 키워요.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죽는다. 그러나 최근에 이종 이식에 대한 초기 실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이게 무슨 말이야? 이종 이식, 이종, 종이 두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내가 장기를 얻으려면 그렇게 기다리다가 다 죽어요. 근데 동물에다가, 특히 돼지, 사람 장기와 돼지 장기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게 돼지랍니다. 돼지에다가 나의 폐, 간, 뭐, 이런 거를, 그죠? 집어넣어서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수술 준비가 딱 되었다면 돼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종이식에 대한 실험이 이제 가능해졌다. 미국에서만 현재 약 10만 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고, 이 중에 17명이 매일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 장기 기증자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그죠, 동물의 조직이나 장기를 인간에 이식하는 이종이식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종이식 지금까지는 이제 나의 DNA를 집어넣지 않았고, 그죠, 그냥 돼지 간을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죠?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키워가지고 나의 DNA를, 유전자를 편집해서 키웁니다. 그게 크리스퍼 기술이, 이제 유전자 공학 기술이 발전으로 그렇습니다.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인간의 면역 반영을 유발하는 생물 빈자, DNA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죠, 접근이 가능해졌다. 최근 몇년 동안 유전자 조작된 돼지 장기가 인간에게 적어도 이식이 되어서 한동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구적인 실험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 장기 거부 반응, 이런 걸로 환자가 사망하는, 그죠, 이런 해결책도 이제, 결과가 유망합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1,400명이 넘는다. 올해 초 돼지 심장을 환자에게 이식한 매사추세츠 종합 수술팀이 레오나르도 리엘라라는, 리엘라라는 사람이 보도자료에서, 이제 이게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정밀해지는 유전자 공학 때문에 우리는 이종 이식이 미래의 대안이다, 해결책이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장기 이식, 이제 장기 기증자 위기, 장기 기증자가 없어가지고, 그죠, 죽는 게, 죽을 필요가 없다. 유전자 편집, 동물의 장기, 가능합니다. 그 그림들 보면은, 지금 현재 10 gene edited pig, 그 돼지가 10가지 지인은 DNA예요, 그죠? 유전자, 10가지 유전자를 편집해서 돼지에게 집어넣어서 성공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돼지 유전자, 지인 에디티 픽, 유전자가 편집이 된 돼지. 어떻게 돼지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잘 보세요. 유전자를 집어넣고는 뭐 신장, 간, 요건 간이네, 그죠? 요건 허파고 뭐 그죠? 뭐 이렇게 이런 장기들을 몇 개인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6가지 장기를 이미 키워서 인간에게 밖에 리시피언트, 그죠? 인간에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 그 옛날에는 그죠, 그 유전자 편집, 가위 뭐 이런 건 상상도 못했죠. 지금 만약에 이제 내가 깨졌어요. 나의 심장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은 돼지로부터 키운 심장을 여기다가 다시 수술해서 이식한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심장 이식, 돼지. 예, 신장 이식. 돼지에게 키우고 있는 요건 간이고 그죠? 요게 뭐 허파인가? 뭐 아무튼 이런 것도 여기 이게 허파네 그죠? 이런 것들 주로 여섯 가지는 돼지에서 키울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장기 이식 대신에 나에게 딱 적합한 그 장기를 돼지에게 키워가지고 이종 이식이 됩니다. 이종 이식 이제는 과거의 일이다. 매년 수천 명씩 사람들이 죽는데 죽을 필요가 없다. 유전자 편집 동물 장기 이식은 장기 기증자의 위기를 종식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열심히 그죠?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나의 DNA를 가지고 어디에서 돼지의 몸에서 키운 장기를 가지고 이식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처럼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더 팔팔하게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유전자 편집된 동물의 장기 이식, 이제 돼지로부터 나의 심장을 키우고 허파를 키우고 뭐 장기를 키워가지고 내 몸에 좀 암에 걸린 내 몸에 장기를 떼내고 갈아치워요. 그죠? 교체합니다. 이종 이식이라 그래요. 일종 이식은 인간에서 인간으로 이식하는 건데, 이종은 그죠? 동물에서 또는 돼지로부터 사람으로 이식하는 겁니다. 이종 이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AI 마인드봇 구독, 좋아요, 뿅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